러일 전쟁은 1904년 2월 8일에서 1905년 9월 5일까지 대략 1년 7개월간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와 만주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한반도와 인근해협 그리고 만주에서 벌린 전쟁으로 일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상대적 약체였던 일본이 승리한 이유 중 하나는 전장이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 데다 러시아가 군대 확충을 했지만 국내 상황이 좋지 않았고 시베리아를 가로질러 병력과 물자를 이동시켜야 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일 전쟁은 1904년 2월 중국 리순에서 일본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최고 지도자는 러시아는 니콜라스 2세였고 일본은 메이지 천황이었습니다. 병력은 러시아는 50만, 일본은 30만이 투입되었습니다. 리순 공격과 동시에 제물포 해제에서 승리한 일본은 연이어 5만 병력을 한반도에 상륙시켰습니다. 그들은 한반도를 만주로 진입하기 위한 통로로 삼았습니다. 사실 러일 전쟁은 해전 또한 유명하지만 이 영상에 있는 사진은 주로 일본인이 제물포항과 제남포항에 상륙하여 평양 대동강 압록강을 거쳐 북경 로드를 따라 만주로 향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의 한반도 루트를 따라간 많은 특파원 중 한 사람이 찍은 것으로 보이며 당시의 평양과 압록강 주변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